사랑합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의 전효실입니다. 축복합니다. 권혁도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샘물 호스피스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가족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네,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사실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힐링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감동의 시간 계속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자, 샘물 호스피스 오늘 특별한 분들을 만나보게 되실 텐데요. 네. 첫 번째로 모실 분 어떤 분이신가요? 네, 결장암 말기 부인을 간호하고 계신 남편분이신데요. 올해 2월에 이곳에 오셔서 전과 후가 너무나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시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우리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덕구 집사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 어서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유, 노트를 그냥 네. 한 가득 가지고 나오셨어요. 우리 지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 2월에 용인 샘물 호스피스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어디서 치료 받으셨나요? 성대 병원에서. 네, 네. 아, 작년에 9월달에 네. 통증이 점점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9월달부터 저한테 이제 알아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이렇게 한 10회 했습니다. 10회 했는데. 조금 방사선 치료도 조금 나은 듯 하다가 그다음부터 계속 통증이 오는 겁니다. 이게 통증이라는 게 말이 통증이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아내가 울부짖고 막 할 때 저 사람이 울부짖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막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네. 자살 이야기도 내가 했어요. 옆에서 지켜보시기 너무 힘드셨어요. 못 참아요. 제가 많아서 이러니까 강화도 그거니까 좋더라. 죽어보자 이렇게 나도 민기 아빠 죽고 싶은데 살인이잖아 살인 그래 나는 살인자더라도 민기 엄마는 살인이 아니니까 천당 갈 수 있잖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죽어버리자 동반자 살하자 못 살겠다 나도 못 살고 니도 못 살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지 막 그런 소, 막 울면서 막 했어요 네.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몇 번 돌아왔어요. 근데 부인께서 그 암 진단을 결장암 진단을 네. 언제, 언제 받으신 거예요? 2006년 9월 달에 받았습니다. 9월 26일 날 받았어요. 종합검진 하고 하신 네. 건가요? 그 S 결장암 3기. 네. 3기. 예, 또 전이도 조금 된 게 비치고. 저는 또 암 전 단계, 암 되기 직전에 그거. 병종이 있다 그러더라고 전 단계로 그렇게 판명이 나왔어요. 진단 받고 너무 놀라셨겠어요. 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다리가 정신이 아니더라고. 내 정신이 아니에요. 뭐가 어떤 것도 뭐로 한번 망치로 맞은 것 같아요. 용인 샘물 호스피스 오기 전에 예. 서울대에서는 좀 예. 어떠셨어요 경과가? 서울대 병원에서는 들어가가지고 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한 다섯 분이 이렇게 쭉 갔더라고 이제 원급 평생 교수님이랑 이렇게 쭉 와가지고 아버님 제가
의사로서 더 이상 손 쓸 일이 없습니다. 어디 다른 요양기관에 가시가지고 요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버님도 알다시피 너무 많이 번지고 항암도 이제 내성이 생겨서 안 들고 그러니까 안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소리 하더라고. 요양병원에 가시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나도 모르게 울으면서 선생님 화재로 타 죽는 사람 교통사고로 이혼 한마디 못하고 죽는 사람 그 전에 아프기 전에는 아유 안 됐구나 부모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나 너무 괴롭겠구나 아유 안 됐다 이렇게 동정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아프고 보니까 나 저 사람도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통증 환자는 죽고 싶어서도 못 죽는구나 특히 기독교를 믿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못 죽겠구나 예, 교수님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인간은 태어나면 죽으러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증 좀 없애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하면서 하니까 교수님 이렇게 보시면서 막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제 위로를 막 해주는 거예요. 우선 아버님 걱정 먼저 하세요. 아버님 걱정 먼저 하세요. 아버님 걱정이 지금 심히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집사님 아까 동반 자살할 마음까지 가지셨다고 하는데 불안하셨던 거죠. 네, 의사 선생님도 보시기에 불안하니까 본인을 먼저 챙기시라고 예.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뭐 치료를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간호사가 왔어요. 아버님 일단 아버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고 제가 호스피스를 어디에 마련해 줄 테니까 아, 이곳으로 그래서 안내를 해 주셨군요. 줄 테니까 네. 거기 한번 가보실 수 있습니까? 이게 호스피스요. 호스피스 그거는 돈 많은 부자들, 권력자들 가는 건 아닙니까? 이게 한 4,500 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아버님 적격으로 내가 한 며칠간 꼼꼼히 생각해 봤는데 용인에 가면은 샘물 호스피스라고 있는데 거기 가시면 아버지가 아버님이 참 편안하실 거예요. 그거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그 대신 아버님 치료를 먼저로 하시고 그렇게 가세요, 이러더라고. 네. 그러면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상담도 받으시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용인 샘물 호스피스로 오게 되신 거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암 진단 이후에 또 많은 치료를 받으시고 또 올해 이렇게 샘물 호스피스 병원으로 오게 되셨는데 처음에는 암 진단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 마음이 좀 바뀌셨나요? 제가 어느 정도 원망했느냐 하면요. 제 한 식구가 통증 앞에서 막 괴로워할 때 현관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수도꼭지 물 틀어놓고 화장실 물 틀어놓고 제가 제 얼굴 거울을 쳐다보면서 너는 바보 병신 저주받은 놈이야 너는 하느님한테 버림받은 놈이야 나는 하느님도 없어 아무도 없어 왜 나 같은 놈한테 이렇게 이런 게 걸리냐 그러면서 지금 안에는 안에서 막 고통받고 있으니까 제가 뭘 해줄 수가 없으니까 고통받았어 그러면서 막 엑스자로 막 물도 뿌리고 막 미친 짓 다 하고 막 그렇게 막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전화 오면은 엄마 괜찮다 애들 걱정할까 봐 그런 일도 있었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부정했어요. 호스피스 생물 호스피스에 오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시고 또 이렇게 마음이 바뀌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샘물에 오니까 아, 뭐 이런 데 있나 싶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샘물에서? 또 보니까 샘물이 2월 5일날 왔는데 딱 들어오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거기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뭐 이렇게 뭐 포장마차같이 이렇게 쳐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보니까 아, 뜨거래 싶더라고. 막 엄청나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제 차로 이제 일단 돌아가지고 내리는 게 못 내려요. 그래서 휠체어 갖고 와서 태워가지고 우리 딸하고 우리 사이 될라고 이렇게 이제 끌고 돌아왔어요. 들어오니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렇게 정이 차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방배치를 저기서 했는데 3인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안방에도 이렇게 맨발로 들어가서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방도 그때 2월 달에 두근두근하고 좋더라고요. 정이 차고 하더라고. 처음에 좀 그런데 삶은 살수록 뭐가 자꾸 땡기면서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우선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통증을 그렇게 쉽게 잡겠나. 뭐 아무리 신앙적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신앙적 케어를 한다 그래도 그게 잡히겠나 이런 생각을 좀 의아하게 좀 반신반의 했죠. 반신반의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3, 4일, 4일 지나니까 약도 이런 거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통증이 잡힌단 말이에요. 잡히면서 24시간 계속 자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마음의 평안도 좀 오셨어요? 마음의 평안은 이런 말 할 수도 없죠. 이상하네. 그러면서 또 두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희한한 곳이구나. 그러면서 갈수록 막 지상 낙원 같이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희한한 곳이구나. 그리고 또 원장 목사님이랑 또 원장 의사님이랑 한 번씩 매 방문하셔가지고 그 환자들 이렇게 한 번씩 안아주면서 이렇게 다독다독 끓이더니 그게 바로 인술이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가 식당에 이렇게 가보니까 처음엔 나 사모님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한 달 넘어서 알았어. 사모님이 막 허드레 일도 막 하면서 요즘에 냉이도 막 다듬면서 하니까 그 반찬을 책임을 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게 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지사님 또 까다로우신데 이게 마음 제가, 먹을 수 있을까? 제가 우리 한식부 음식을 엄청 잘하기 때문에 후미 쪽에서는 뭐 박정희 음식 그러면 막 호가 났어요. 성당이나한테 거의 다 막 이렇게 하다시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식 까다로운 사람이 제 입에 맞으면서 우리 한식부 하는 말이 내 입맛에 맞아 이러면서 먹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흘러다니잖아요. 예배도 드리러 나왔어요. 이제 저 식당 가서 밥도 먹고. 그래서 이제 저 원장 목사님이 이제 한마디 말씀하실 때마다 처음에는 내가 들어서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갖고 와서 그 추억 같은 그런 참 그 진리 말씀이거든요. 제 가슴에 팍 닿아가지고 제가 메모를 착착 해가지고 일기를 쓰면서 맨날 이렇게 하니까 제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지사님, 제가, 예. 들고 오신 게 네. 다 함께 있으면서 그 사모님 그 진단받은 이후부터 또 세무 호스피스에 와서 매일매일 이렇게 일기를 또 신앙 일기를 이렇게 감사 일기를 써오시고 계시다고 그래요. 네. 많은 변화가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이별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집사님 사랑하는 부인분을 위해서요. 영상 편지로도 네 지금 보고 계실 한번, 거예요. 네,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영상 편지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문경 엄마, 박정희, 고마워. 그동안 너무 36년간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나를 구해줬잖아. 살도록 해줬고 너무 고맙고 없는 살림에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거 읽어보겠다고 많은 나를 뒷받침을 해줬는데 내가 이제는 민경 엄마한테 선물 하나 해줄 게 있어. 한 20일 전에 민경 엄마 나하고 약속했었지. 말을 맞췄었지. 의미 있는 죽음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고. 무엇을 남겨야겠다고. 그래서 내가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세물 호스피스 병동을 기부를 이 병원에다가 할게. 박정희 이름으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선물이야. 그동안 나한테 서운했던 거 나는 내 나름대로 잘했는데 그 집안일로 인해서 많이 속상했지. 모든 거 잊고 내가 죽을지 민경아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 알고 하여튼 건강해. 항상 원장 목사님 말씀 많이 듣잖아. 나한테 감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고마워 그동안. 네, 저희가 장소를 잠깐 옆으로 옮겼는데요. 용인샘물 호스피스에서 함께 섬기고 계신 김백수 의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네. 이름도 좋으시고. 네. 네. 선생님, 이곳에서 어떻게 섬기시고 계시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물론 의사로서 일하는데요. 네. 특별히 그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며칠일지 몇 주일지 몇 달일지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완화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완화치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기 암이다 하면 그것을 완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말기 암 때문에 가지는 고통이 있잖아요. 나쁜 정말 그 증상들이 있습니다. 아주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증상을 완화시키고 또 그 환자와 그리고 가족들의 삶의 질을 증가시켜서 그분들의 마지막 삶을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의료적인 그런 치료를 하는 의사가 제가 하는 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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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참, 물론 힘든 사역이기도 한데요. 네.
가장 보람을 느낄 때 언제세요? 아, 네. 아, 물론 의사로서 제가 하는 일 때문에 그분들의 증상이 좋아지고 편안한 삶을 살 때가 우선 제일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또 더 보람을 느끼는 것은 제가, 저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문제가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 치료도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그 복음의 그 효과를 봤다고 할까요? 네. 그 믿음의 그 살아있는 믿음이 돼가지고 그 죽음을 이긴 그런 행동을, 그런 오. 표현을 가족과 함께 할 때, 네. 그때가 가장 저는 보람이 됩니다. 그럼 임종 그 순간에도 같이 계실 때가 있나요? 아, 네. 뭐 다는 아닌데요. 자주 저희가 임종을 보게 되는데요. 예, 그때도 저는 임종할 때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이분이 이제 하늘에 입성함을 선포해주고 응원해주고, 아, 네. 아, 그럴 때 정말 임종을 하고 나서 참 그 무슨 게임이 끝났지만 승리한 것 같은 그런 뿌듯한 감을 느낄 때가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많은 의사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의사하면 따라오는 객관적인 명예.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명예, 부, 그렇죠. 권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유혹이나 생각은 없으셨었어요? 글쎄, 저는 정직하게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 18살부터 이제 의예과에서도 시작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1학년 말 때 이제 예수님을 전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예수를 전하는 것, 네. 그리고 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는 네. 그 이 치유가 과연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현대 의학과 치유 이런 부분에 관심을 이제 양쪽을 갖게 됐어요. 복음을 네. 전함과 의사로서 치유가 어떻게 성경적인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사람들,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저 같은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제 뭐 돈을 번다든지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그런 각도가 좀 다른 각도였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는 것이 명예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 그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그것이 부다. 정말 하늘나라에 쌓는 부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명예와 부를 추구했지만 좀 방향이 달랐죠. 가치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분명하게 정리가 되셨네요. 그렇죠. 그 명예와 부를 어떤 종류의 것을 취하겠느냐 그런 문제죠. 네. 네. 저 궁금한 게 세상적인 성공보다 우리 김비수 선생님께 말씀을 네. 듣고 보면 이렇게 복음의 포커스가 네, 네.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그 복음을 갈망하는 어떤 뭐 자란 배경이나 네. 이유들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 믿지 않는 부모님 가운데 자랐습니다. 네. 잠깐 그 저희 제가 살아온 배경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그 상당히 좀 불우한 삶을 두 관계가 그러셨어요. 네. 별로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사이가 안 좋으셨고 제가 기억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 소천 하시기 한 1, 2주까지도 계속 이렇게 다투신 분이었어요. 제가 그 굉장히 감정이 예민한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우울하고 또 저희 부모님의 그런 서로 간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갖고 살았는데 어떤 스토리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를 그 부모님의 그런 아픔 그런 곳에서부터 그 발견한 전 진리거든요. 네. 제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복음의 진리가 너무 단순한 거였어요. 네. 아니 이걸 왜 다른 사람이 안 믿냐고. 이렇게 쉽게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네. 도대체 이걸 왜 안 믿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이 하는 성경 공부와 이런 데 갔을 때 제가 그동안 정말 집안에서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받고 저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네. 그다음부터 그 정말 그 예수님이 저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그 저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 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준 분의 부탁을 꼭 드려야겠다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직장에 가든지 제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우리 김백수 선생님은 제가 네. 듣기로는 정말 작정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샘물호스피스 오실 때도 네네.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오셨나요? 네, 저는 그 특별한 계기가 있게 되겠어요. 이제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이민을 갔었는데요. 그쪽에
거기 선교사로 하나님이 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네. 그쪽에서 신학도 하고 목사로 안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네. 또 그쪽에서 이제 기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환경적으로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기간들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줬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의 이제 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처받았던 이야기들도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을 때 저희 자녀들은 과감하게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그것을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처음에는 제가 그걸 부정하고 그 아이들을 나무라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또 저의 그 유전인자를 타고난 그 아이들이 저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제가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브란스에서 시작했을 때 전도하고 그런 열정이 있던 것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 한국에 나와서 의사로서 살기 원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찾던 중에 샘물 호스피스를 만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여기를 또 하기로 결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다시 캐나다에 들어가서도 한 40일간 주님께서 저를 쓰실 방향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목회라든지 또는 그쪽에서도 병원 선교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을 여시고 그쪽을 닫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저는 사실 그 의사 선생님들께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 뭐 네. 기도로 네. 또 치유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분은 너무나 안타깝게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네. 안타깝게 또 짧은 생을 마감하시는 소천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드려야 될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저도 그걸 한 수십 년간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샘물 호스피스에 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답을 얻었어요. 네, 그걸 좀 네. 나눠보겠습니다. 나눠주세요. 아,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 그 오셨잖아요. 오셔서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 땅에서 치유를 받는 거는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1대1로 만났을 때는 그때 그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믿음으로 들어갈 때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치유가 되는지 죽은 후에 치유가 되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개념을 저희는 인간의 그 머리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설명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병낫기를 낫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암이 현상적으로 안 나은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고쳐주기에 약속되어 있어요. 다만 믿음이라는 것이 내 보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병이, 내 암이 치유된 것이에요. 다만 그것이 육신이 죽은 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샘물의 숲에서 우리 원주희 목사님이 창설하셨지만 당당하게 천국으로 이사가자. 그곳에서 고치러 가자. 그 말은 단순히 격려가 아니고 정말 복음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확대적으로 보는 눈, 그런 것이 중요한 건데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방송이 나가지만요.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치유도 해주셨지만 그 우리가 육에 속했잖아요. 혈육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육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또 죽음의 평생 종노찬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세력을 잡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부활이 일어나는 그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도 좋은 복음의 한 면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네. 그런 말씀이네요. 저는 의사로서 네. 이 방송을 위해 보고 계신 환우분들을 향해서 네. 짧게 격려와 축복의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메라. 네.
현대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가망이 없다 이렇게 판정을 받으시고 또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은 기도도 해보시고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문이 닫힌 것 같은 정말 이제는 갈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이 샘물 호스피스 병원은 바로 그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결코 죽는다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러한 열린 문을 두신 이곳에 오셔서 정말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영 가운데 그것이 충만해지셔서 아멘. 승리하는 그런 열린 문의 축복, 이 열린 곳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 가지 더 하나님께 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아드님이실 것 같아요. 자, 가운데 카메라입니다. 네. 아니, 귀엽게 하셔야죠. 아드님이시대. 네. 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그 환우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제가 무엇인데 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제가 이분들에게 당신의 그 귀한 복음, 특별히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는 그런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면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순종할 때 당신의 영이 당신의 약속이니까 그것을 이루실 줄 믿고 저는 그 가운데 같이 동참함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아멘. 네. 이렇게 어떤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객관적인 가치들을 혁명을 일으키고 그 혁명을 통해서 더 예수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더 많은 도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샘물 호스피스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두드리는 문을 여시는 분으로 사역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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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네. 인간이 살면서 마지막으로 잘 준비해야 될 것 뭘까요? 글쎄요, 죽음 아닐까 싶어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들 작아졌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야 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요. 네. 요즘 세상 사람들도 웰다잉,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법에 대한 네.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함께 하실 이분의 메시지를 들으시면 죽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가 아니라 오늘은 마음을 바꾸는 시간 마바시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희 목사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22년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그 죽음의 절망, 두려움, 고통을 약으로도 물론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약으로만은 그 죽음의 진정한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죽음 알면 이긴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의학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복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야 진정한 죽음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약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군대에서 약사로 또는 의사로 활동을 했을 때도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또 군대를 제대하고 약계 활동을 하면서 폐결력이라는 병에 진단을 받고 또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었을 때 복음이 저에게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고통을 해결해드리는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보편적인데 그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더 좋은 세상이 있다. 그것을 알게 되고 그걸 소망을 갖게 되면 두려움은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죽음 다음에 어디로 가서 행복하게 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는 그것만큼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 계신 분들이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하며 천국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나 이제 천국에 가서 살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교회에서도 이미 전해져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들이 와서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왜 흔들릴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 흔들리는 원인은 복음은 알아도 죽음을 모르는 경우에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정체를 알고 그리고 복음으로 대처를 하면 진정한 죽음을 이기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죽음의 정체를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죽음하면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정체를 알아야 돼.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죽음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할 때 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준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죽음 앞에서 내가 무엇을 정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세 가지 모르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뭐라 그랬죠? 언제 죽을지 몰라. 두 번째, 어디서 죽을지 몰라. 세 번째, 어떻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잘 믿어야 되고 언제든지 천국 가도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나오실 때 집에서 어떻게 인사하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촬영 이렇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집에 못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인사도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이따 봐. 이따 봐. 예. 그게 죽음을 모르는 인사입니다. 이따 봐 하고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죽음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 내가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다시 돌아와서 살 것이다 했는데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나오실 때는 항상 내가 다시 이 자리에 못 들어올 것이다 생각하고 가족들과 한번 인사를 하고 천국에서 만나시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오면 빨리 죽을 것 같습니까?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 MC님. 예, 땡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도 모릅니다. 인사를 안 해도 모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인사를 하도 빨리 갈지 안 갈지 모르고 인사를 안 해도 빨리 갈지 안 갈지 모른다면 인사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나올 때마다 제 아내하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 나와서 어디 갔다가 저녁에 못 올지도 모른다고 인사를 하고 한번 안아줍니다. 그리고 저는 유언장을 가지고 이렇게 수첩에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쓴 책에도 유언장이 공개되어 있고 가족들 유언장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혹시 떠나게 되면 그 유언장 보고 다 정리하고 또 인사도 하고 나왔으니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잘 가라고 인사합니다. 아, 그래서 헤어질 각오를 하고 나왔다가 저녁에 무사히 돌아갑니다. 그러면 놀랍니다. 아, 갈 줄 알았더니 아, 왔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왔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요. 안 했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면 우선은 우리가 모르니까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게 좋고 유언장도 써놔야 되고 유언장도 가지고 다니고 내가 만약에 밖에 나와서 떠났을 때 내 인적 사항을 누가 확인하고 싶을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도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첩에다가 유언장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물에 빠져서 혹시 떠날까 봐 비닐에다가 이렇게 놓아가지고 비닐에다가 놓아서 이게 젖지 말라고 이렇게 제가 유언장을 비닐에 놓아가지고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갖고 다니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갔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셔도 복음을 안다고 해도 굉장히 미신적인 죽음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유언장을 써고 다니고 내가 오늘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인사하고 나면 재수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또 현실화 빨리 될 거라는 두려움 속에 있어요. 이건 잘못된 죽음의 문화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죽음을 항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그 생각을 하고 살면서 복음으로 대처하고 후회 없이 살아라.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죽음을 알아야 되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후회 없이 살려면 죽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죽음은 바로 인생의 교과서다. 제가 그렇게 삶의 교과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모르는 것 세 가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있는 분들도 오늘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다가 집에다 다 문자를 한번 보내십시오.
아, 내가 오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집에 무사히 갈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못 가더라도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면 그쪽에서 답변이 뭐라고 오겠습니까? 미쳤냐? 어디서 이런 재수없는 문자를 보냈고 재수없는 생각을 하느냐가 오늘날 죽음의 보편적인 문화입니다. 자, 그런 문자를 보내면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몰라요. 그런 문자 안 보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문자를 보내면 재수없고 안 보내면 괜찮고 이제 이런 잘못된 문화가 죽음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생각을 복음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 후회 없이 멋있게 살아내야 됩니다. 이곳에 와서 샘물 허스피스에 오셔서 마지막 떠나실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런 여자 우리 환우님이 계셨는데 유언장을 써놓고 준비하라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왜 안 하시냐 하니까 살고 싶어서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 살고 싶은 거 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건 별개니까 준비해놓고 살면 안 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기는 살 거니까 입 밖에도 그런 얘기 끝내지 말라고 하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보름이 딱 지났을 때 사랑하는 딸이 고등 대학교 1학년 딸이 엄마 떠난 그 충격을 너무 못 견디고 자살을 했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너무 충격적으로 받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죽음입니다. 이런 죽음은 당하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죽음은 충격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갔어야 되냐면 딸아 우리 살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자. 그러나 혹 못 살 수도 있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지 못할 것이면 천국 병원 가서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래서 천국에서 너희들 다시 기다리고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라 라고 한마디를 더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준비입니다. 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안 한 이유가 바로 준비하면 빨리 죽을까 봐 이런 잘못된 죽음 문화 때문에 입 밖에도 못 꺼낸 겁니다. 저는 준비를 부터 30년 전부터 해도 아직도 안 갔다는 것을 제가 메시지로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도 죽음을 알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 성경적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죽음, 모르는 거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도 세 가지가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순서가 없이 우리가 죽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어요. 나이 어린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여기 오면은 나이 어린 사람들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떠나는 순서는 없다니까 젊은이도 다 준비를 해야 되고 젊은이들도 다 예수님을 미리 믿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는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딸을 두 명 주셨는데 그 딸들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죽음을 배우는 환경에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보다 먼저 가는 환우님들을 보면서 아 우리도 먼저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유언장을 중학교 때부터 썼어요. 엄마 아빠 제가 먼저 가면 장난감은 누구 주시고요 인형은 누구 주시고요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갔습니다. 9년 전에 시집을 갔습니다. 아이들을 임신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낳으면서 그 아이들은 자기 아이들도 먼저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언장을 고쳐놓습니다. 이 아이들이 먼저 갔을 때 또는 엄마가 먼저 갔을 때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복음으로 준비하고 후회 없이 사랑하고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서가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모두 준비해야 되고 모두 사랑해드려야 됩니다. 아, 부모님이 자녀들이 떠난 다음에 이렇게 웁니다.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줄 걸 하고 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을 때 이 아이들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더 잘해줘야 되고 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서 다시 만날 그 약속을 해놔야 됩니다. 자, 순서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오늘 저녁에 가서 다 유언장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유언장을 써놨다고 해서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역시 모릅니다. 유언장을 안 써놔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언장 써놓으면 재수없다.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잘못된 문화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음, 아는 것.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죽음은 굉장히 외로운 길입니다. 왜? 아무도 동행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나는 혼자 간다는 생각 때문에 외롭고 특별히 밤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다가 갈까 봐 두려워서 밤을 지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옆에서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나 가족들이 손을 잡아주고 찬송을 하면서 우리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니 외로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우리가 옆에서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봉사를 할 때 우리 환우님들이 외롭지 않게 정말 인간답게 살다가 천국으로 잘 이사가는 것을 여기서 많이 봤습니다. 죽음은 외로운 것입니다.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길에 우리는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옆에서 외롭지 않게 돌봐주는 그것이 바로 호스피스 봉사입니다. 여기서 6살짜리 아이를 여자아이를 두고 가는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떠나시면서 이 아이를 두고 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엄마가 막 힘들 때 그 아이가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붙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아니 그랬더니 몰라요 하고 울어. 그래서 엄마 천국 병원에 입원하러 가시는 거야. 예수님이 어머니 엄마 손 딱 붙잡고 천국 병원 데려가서 천국 병원비도 다 예수님이 지불해서 다 들어가서 거쳐주실 거야. 그래서 엄마는 완벽하게 고침을 받고 너를 나중에 다시 만날 거다. 엄마는 지금 천국 길에 가는 길에 네가 응원을 해야 돼. 엄마 천국 병원 가서 잘 고치고 있으세요. 예수님의 엄마 손 꼭 붙잡고 가세요. 저는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나중에 만나요. 그렇게 응원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엄마에게 응원을 했는데 그 엄마가 떠난 다음에 여기서 장례식을 치러주는데 이 아이는 울질 않아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엄마가 어디 갔는지 알고 누가 데려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걸 몰라서 많이 울었어요. 그럴 때 제가 아이에게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주라 그랬어요. 엄마 어디 갔는지 얘기해주라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엄마 천국병원 가셨어 울지 마 예수님이 엄마 손 붙잡고 가셨으니까 외롭지 않게 가셨다고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얘기해 주니까 이 아빠가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그래 거기서 복음이 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아빠 엄마로서 다 자녀들을 책임지지 못해도 먼저 떠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믿고 있는 분이 지금 유성순이라는 분이 저기 뒤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내가 떠나도 우리 아들 둘을 하나님이 잘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성순님 손 들어보세요. 맞아 그렇게 해서 지금 저렇게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성화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 떠나고 나시면 하나님이 돌봐주실 텐데 물론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이제 아빠 대신 내가 아빠 역할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너무나 아이들이 좋아한대. 그래서 우리 유성수님이 너무 좋아한다고 너무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롭지 않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허스피스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죽음, 아는 것, 세 번째는 빈손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돈 많은 사람도 다 두고 가야 돼. 돈 없는 사람도 두고 가야 돼. 제가 보니까 돈 없는 사람이 편하게 갈까 돈 있는 사람이 편하게 갈까 보니까 누가 편하게 갈 것 같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어디에 달려있냐면 미련이 있느냐 없느냐 집착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돈이 많아도 내려놓는 사람은 편하게 가고 돈이 없어도 움켜쥐고 미련이 있는 사람은 편하게 못 가더라.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여기 MC분들은 오늘 떠나면 미련이 있습니까? 지금은 못 가. 앞으로 3, 40년은 더 살아야지. 뭐가 제일 걸리십니까? 누가 제일 걸리십니까? 아이들. 아이들. 여기 여자 MC님은 아이들이 걸리는 거예요. 남편은 안 걸리십니까? 잘 살 것 같아요. 아, 남편은 잘 살. 제가 보니까 예, 여자분이 떠날 때 남편 걱정하는 사람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알아서 잘 살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저기 남자 MC님 네, 누가 걱정이 됩니까? 가족이요. 가족 중에 누가? 아내라고 해야 돼. 아, 고민이 되는군요. 아이들이요. 아이들. 네. 어, 맞아, 맞아. 제가 보니까 남편은 아내 걱정을 조금 하고 아내는 남편 걱정을 별로 안 해. 그리고 애들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애들도 내려놔야 됩니다. 애들도 하나님이 맡으실 것이 우리 부모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탁을 해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돈도 다 두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평안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주신 것을 나누기 바랍니다. 이 샘물 허스피스에 오시는 분들은 다 나누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나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죽을 때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여기 오셨는데
못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가시겠습니까? 돈 때문에 못 간대. 그래서 제가 돈이 없는 분인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수급비를 받으시는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얼마 있으세요? 그랬더니 150만 원이 있어서 못 가겠대요. 150만 원을 못 놓는 거예요.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다 정리하고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많이 나눌 때 우리는 준비된 삶, 죽음이 준비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샘물 허스피스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죽음을 알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으니까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준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목사님 웃기시고 울리시고 또 마지막에 찡한 또 감동을 네. 주시네요. 이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22년이라는 사역의 시간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에키스가 너무 잘 전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무엇보다 크리스찬들도 복음은 알지만 죽음이 정의되지 않은 사람들은 네. 정말 잘 살 수 네. 없다는 말씀이 와닿고요. 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유언장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지금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아니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목사님 마지막에 눈을 감으실 때 네. 한마디를 남기신다면 뭐라고 얘기하고 네. 싶으세요?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장례식을 제가 떠난 다음에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마지막 호흡 있을 때 찬양 음악회로 장례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양을 부르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혹시 먼저 떠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찬양을 불러주시면 제가 천국에서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천국 갈 찬양도 미리 골라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콘서트예요. 네. 예. 네. 목사님. 우리 그때 좀 한번 목사님 오셔서 기타 치시면서. 네, 네. 내 구주 예수를 네. 더욱 예. 그 찬양하고 마지막 시신기증, 장기기증하고 바로 흙으로 돌려보내라. 유언을 남겨놨더니 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할 일이 별로 없군요. 아빠가 나죠. 네, 그러면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궁금해해요, 애들이. 음악회 했는데 안 가시면 어떡하냐. 그래서 또 찬양 음악회 하자고. 그건 계속해도 된다. 가실 때까지. 네. 네. 왜냐하면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창조 목적에 맞게 떠나는 게 찬양하며 가는 거죠. 아멘. 아멘. 예.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샘물 호스피스에 오면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이 눌릴 것 같은데요. 목사님의 이 에너지로 인해서 이 모든 게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원주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용인 샘물 호스피스를 통해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확신과 복음이 네. 정말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네. 아, 목사님. 네. 울고 나니까 개운해요. 울고 나니까 개운한 것도 있지만요. 뭔가 정리가 명확하게 그러니까. 되니까 그게 네. 더 개운한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가 삶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네.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정리됐을 때 어떤 고난 가운데도 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죽음을 잘 준비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족분들 모두 지금 이 시간에 후회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Thank you.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나블러스 소배에서 비누 세트를,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월을, 투아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